돼. 천천히 오세요, 천천히. 자, 손도 한번 흔들어주고. 축구 열기가 다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쁘고. 어떤 매력이 없게 됐다고? 저는 귀여운 것 같진 않은데, 뭐 다들 귀엽게 잘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죠. 귀여운 스타일은 아니잖아요. 인기를 뭐 예상하지 못했다 뭐 이런 것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.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선수들이 책임감을 가장 많이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항상 대표팀이 오는 것 항상 기쁘고 또 되게 최선의 몸으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, 좀 힘들지만 그래도 좀 그런 생각을 최대한 안 하려고 좀 되게 집중을 많이 했고 좋은 몸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. 저번 소집 때 부상으로 인해서 제가 팀으로 빨리 합류하게 됐는데, 한국 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축구를 굉장히 이렇게 추구하시는 것 같은데, 저도 거기에 맞는 축구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할 거고, 앞으로 이제 다가올 또 친선 경기 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도 준비 잘 하겠습니다. 북스는 항상 경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,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저도 준비를 잘 해야 되고, 득점을 하지 않더라도 또 공격수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대한 해줘야 되는 것이고, 찬스가 난다면 골을 기록하고 싶어요. 뭐 수아레스 선수가 빠지더라도 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, 개개인 선수를 봤을 때는 다 빅리그에서 또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, 저희보다는 한 수 위의 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좋은 그런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